삼성 램으로 부팅이 잘 됐던 건데, 네. 이램 유디크라고 한번 봐도 될까요? 봐도 될까요? 네. 조립은 직접 하신 거고, 네. 그, 클리스래? 뭐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있었는데, DDR4 아니에요? 아, DDR3예요. 아, DDR3예요? 예. 아, 이게 H61 보드네? 예. 아, 나는, 보드가 좀 보드랑 CPU가 오래된 거예요. 네, 원래 저 근데 왜 램을 바꿨어요, 저걸로? 아, 이거는 지금 4기가 4기가고요. 이거 8기가 8기가. 배틀그라운드가 안 되지. 8기가로는 안 된다기보다 좀 힘들겠지. 힘들어 가지고. 램을 바꿔고 나니까 안 뜬다. 그래서 다시 삼성 램으로 돌아왔는데도 예. 안 뜬다. 한번 봅시다. 쿨러하고 그래픽카드만 보고 나는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램이, 나는 지금 램을 엉뚱한 걸 꽂아서 보드를 부쉈나. 램을 처음에 중국 램 그거를 꽂았을 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없어요. 아, 됐었어요? 바이오스 쪽에서 무시하고 이제 부팅했거든요. 잠깐 한번 봅시다. 돌다가 멈춰버리네? 그래요. 일단 한번 볼게요. 조금 있어보세요. 잠깐만, 이게 그래픽 램을 꽂을 때 그래픽 카드 안 빼고 그냥 꽂았나요? 이거는 그래픽 카드하고 램 슬롯 부분이 부딪혀서 그래픽 카드를 안 빼고 램을 꽂으면 스크래치가 나요. 그 소리 들었죠. 이거는 그래픽 카드를 귀찮아도 빼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봐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건 안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마이네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귀찮아도 이거를 풀고 해야지. 램을 꽂을 때 잘 안 꽂히고 억 하면서 그런 느낌이 났을 건데, 언제나 그런 부분이 되는 아닌 것 같고. 메모리 넣고 빼고 하다가 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CPU 같은 건 손 안 댔죠? 기다려봐요. 앞에 안에 나가고 그런 건 안 보이는데. 아니, 그렇게 튜닝을 열심히 해놓고, 아니, 뭐 중국 제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싸길래 이걸 산 거대? 하나 5만원. 우리 총각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보드가 나왔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처음에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뭐 억지로 구겨 넣어서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레임이 문제를 일으킨 걸로 밖에는 지금 답이 안 보이거든. 그렇다고 이 레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테스트 해볼 수는 없어요. 지금 원인이 이걸로 보이는데 꽂으면 그 보드도 나갈 거 아니야, 그죠? 보드가 나간 걸로 보이네. 처음에는 돌아갔었다면서 이거 꽂고. 네,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네. 점점 안 됐었다면서. CPU가 괜찮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61보드를 안 나와요. 삐약게 하나 나오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기다리세요. 네. 너무 뜨겁게 갖고 다니시거든요. 네. 네. 지금 여기 배기구하고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이걸 해. 며칠 동안 이제 갖고 다녔다면서요? 아니요. 꺾고 그랬잖아. 어젯밤부터 켜놨다고. 아니요. 지금 오면서. 아, 지금 오면서 켠 10분? 10분 켰는데 네, 이랬다 그랬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왜요? 이 안에 제가 먼지 한번 불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래 뜨거우면 안 돼요. 일단 끄세요. 끄시고 먼지 한번 불어드릴 거니까 가져가서 한번 써보세요. 큰일이네. 아니, USB를 물에 빠졌으면은 다음부터는 자주 빠뜨릴 것 같으니까 드라이기 같은 거 쓰지 말고 자연 건조 바람으로 있죠? 바람으로 충분히, 그거 중요할 때 사고 가는 충분히.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생각도 못할 행동을 하셨네. 물이 빠진 USB를 컴퓨터에 꽂아버리다니. 그래도 30분만이라도 말렸어야지. 10분이라도. 일단 저 노트북은 꺼도 될 것 같아요. 뭐 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보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H61 보드가 없어요. 한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20만원짜리 중고로 사서 튜닝하는데 100만원이 들었다고? 야, 그거는 뭐가. 잠깐만. 잠시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중국 회사를 뭐 이렇게 폄하하자는 건 아니,
꼭 중국 거라서 고장이 난 건 아니겠지만 자, 이건 수습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H81 보드까지는 AS용으로 재고를 갖고 다니거든요. H61 보드를 뭐 우리 총각이 사서 오면 내가 교체를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거를 따로 준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픽카드하고 다 넣어줘요? 아니면 그래픽카드하고 이런 건 따로 포장을 해줄까요? 아이고, 하루가 지났고 아이고 이 보드가 작동을 하는 건지 한번 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참 저걸 뜯어보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겠죠? 일단 한번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전기는 들어오고 화면도 뜨네? 요거를 뜯어내 가지고 저 보드에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케이블들이 이게 안 빠지는 구조인가 보구나.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청소 한번 해가지고 저 컴퓨터에 한번 갈아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빼놔야지. 자 여기 보드도 케이블을 다 뽑아가지고 보드도 다 해체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선이 너무 빵빵해요.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뒤쪽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조심해서 조심. 여기 하나 안 빠진 게 있네. 이건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야 이거 잠깐만 쿨러를 떼내고 쿨러팬을 여기 뒤쪽에 어딘가 한 것 같은데 뒤쪽을 한번 뜯어봐야 되겠네. 저는 이렇게 제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연장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좋은 건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앞쪽은 깨끗해 보이고 이렇게 깔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선은 오히려 더 길어져 가지고 더 길어진 선들, 더 두꺼워진 선들을 막 이렇게 쑤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 이게 이렇게 보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바른 방법인지 결국은 더 많은 선들이 늘어나고 더 두꺼워지고. 자 오늘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요거 한번 작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쿨러가 없는 상태에서 램하고 꽂아가지고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작동이 하는지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할 일은 없겠죠?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 살짝 돌아가는 듯 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듯 하다가 네네 꺼져버리고요. 보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청소 좀 해가지고 자, 뭐 이거야 빠른 속도로 뜯어버리고요. 한번 싹 바람으로 청소를 한번 해서 교체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 이게 뭐가 막 아 잠깐만 뭐가 찐득찐득하니 묻어있네. 좀 닦아봐야 될 것 같다 그죠? 이걸 하시면 안 돼요. 물티슈로 닦겠습니다. 물티슈로 닦아서 충분히 말려가지고 안에 뭐가 끈적끈적한 게 막 이런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작동을 했지? 뭐 초코바 같은 걸 떨어뜨린 건가? 뭐지 이게? 이렇게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티슈로 중고보드니까 이러는 거지 새보드에는 이럴 수는 없어요. 닦을 일이 생기면 닦고 나서 몇 시간 이상 충분히 자연 건조시키고 드라이기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바람으로 자연 건조를 시키고 해주세요. 이 카라멜 같은 것 흘린 건지 뭐지 이게 도대체. 잠깐만요. 이게 나사가 또 십자도 아니고 일자로 이렇게 해놨대. 뽑아내고 이거를 조심해서 드러내면 된다는 거죠. 자 아 보드 갔네. 야 이거는 여기가 씹혔네요. 핀이 재장착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 씹힌 거 표 나시죠? 여기가 보드 핀이 씹혔잖아요 지금. 보드 핀이 한 두 개가 휘어졌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것 때문에도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그거 이상하네. 분명히 램을 꽂고 나서 그랬다 했는데 CPU는 손을 안 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이 찝찝한데 이거. 어쨌든 여기 밑판 여기 빼내고 이렇게 딱 떼놓고요. 소켓 핀이 두 개가 휘어져 있는 상태로 별 문제 없이 계속 사용됐다는 건가? 그 정도 휘어진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제가 이제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CPU 쪽은 확실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 되니까 밖에 있던 거랑 이렇게 들어가고, 야 좀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예쁘게 딱 놓고, 그다음에 이 뚜껑을 딱 채우. 아, 여기도 뭐가 묻었네. 끈적끈적한 거 흘렸구나. 뭐 여기?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조립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뭘 하는 거지? 아 정말 이해가 안 돼. 한 번씩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 예쁘게 짜서, 자 장착 들어가겠습니다. 구멍 여기 맞춰가지고 살짝 비벼주는 스킬이 있더라고요. 비벼주면은 더 뭐 잘 된다고 그러던가. 이렇게 요 정도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요 정도 느낌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램은 여기 이 삼성 램 전에 있던 거 말고 제가 빼놨던 보드 있죠? 여기 보드에 원래 꽂혀 있던 거 이거를 꽂아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차, 잘 들어와야 될 건데 일단 쿨러 없는 상태에서 자, 라지에이터로 일단 잠시 냉각은 될 거니까 되네. 그죠? 보드가 나갔던 게 맞아요. 자 일단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할 게 아니고 램도 어제 갖고 온 삼성 램 있죠? 어차피 그 중국 램은 반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삼성 램으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부팅을 시켜볼게요. 자 한 번 더 켜보자. 소리는 잘 나고 네 화면도 들어옵니다. 뭐 요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꺼져라. 자. 자 보드가 자기 자리에 자 딱 됐습니다.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눌리는 느낌. 아 이쪽이 덜 들어갔구나. 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제 딱 한 번에 나사 구멍이 맞았습니다. 아 요 쿨러부터 먼저 장착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게 CPU 펜 커넥터에 꽂혀야 된다는 말인데 CPU 펜 여기 저 끝에 있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요거를 먼저 꽂아 놓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 램을 또 빼고 아 복잡해. 메인보드 장착해 놓고 뒷판을 다시 뜯어 가지고 전원팬을 연결해 보자고요. 여기 꽂고 여기 꽂고 자리 다 놔주고요. 손을 너무 빵빵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약간 여유를 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뜯어가지고 요 CPU 펜이 이까지 와야 돼요. 요 생각에서 선을 한번 빼볼게요. 자 저 선을 어떻게 빼야 되나. 여기 케이블 타이를 조심해서 자 이거를 쭉 빠지잖아. 그죠? 빠져서 여기까지 CPU 펜에 이렇게 꽂아주고 아 어디 갔나. 자 펜도 CPU 펜 잘 돌아가고 걱정했지만 전면 펜 후면 펜 다 잘 작동하고요. 오케이 잘 들어갑니다. 자, 어제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뭔지도 확인을 안 했는데 1060이네 1060 6기가 그러니까 튜닝하는데 100만원이 들었지. 이것까지 이제 그래픽 카드까지 이제 튜닝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100만원이니 왜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그렇지 안될 일이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채워주고. 자, 잘 돼야 될 건데 한번 켜보겠습니다. 보자. 그래픽카드 펜들도 잘 돌아가고요. 뭐 펜이 안 돌아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도 잘 뜨네요. 다행이다, 그죠? 작업이 조금 뭐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울 거였는데 뭐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됐는데 지금 바이오스 화면에서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보드가 혹시 그래픽카드를 받쳐주지를 못하는 걸까요? 너무 옛날 거라. 아니 근데 원래 있던 것도 H61이었는데 아 잠깐만요. 그래픽카드 한번 재장착해 보고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서 넘어가야지 왜 안 넘어가냐고. 아, 그 참. 아까 내장 그래픽에서는 잘 넘어갔거든요. 보드가 못 받아들여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일단 빼고 내장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잘 넘어가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슬롯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고 GT240 하나 있어요. 요거 꽂아가지고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꾸 뭔가가 자꾸 생기지? 자, 휭 하고 소리는 잘 돌아가고 띵 소리 나고 잘 넘어가거든요. 지금 다른 그래픽카드로는 넘어가요. 그러면 슬롯 불량은 아니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자 희망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꽂아서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소리가 좋은데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H61에서 1060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건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61보드에서 1060을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자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버전이 안 나와 있는데 1.0이겠죠? 1.0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1060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11년도 게 퍼스트고 2012년도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호환성을 향상시켰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요 최신 버전, 가장 그나마 최신 버전이 2012년 거네요. 요거를 일단 다운받아 가지고 바이오스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거야. 자 어쨌든 뭐 방법은 간단하니까 USB를 꽂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받아서 압축을 풀었잖아요, 그죠? 압축 푼 파일들을 여기 USB에다가 빈 USB에다가 요거는 다른 바이오스고 요거 지우고 지금 받은 요 바이오스 새 파일을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덮어 쓰고 그 다음에 리부팅을 시키고 리부팅을 시키면서 바이오스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들은 자동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세팅 화면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그래픽카드가 인식이 안 된다거나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서 Q플래시 F8이죠, 그죠? F8을 딱 누르면은 엔터 큐 플래시 유틸리티라고 해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데이트 바이오스 프롬 드라이브라고 뜨죠, 그죠? 예,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예.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메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이 안 보이 예. 자 들어가서 크루즈 블레이드라고 제가 이게 이제 SSD 다른 거 있죠? 크루즈 블레이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F4 요거 선택해서 바이오스 이미지가 틀리다고? 이거 맞는데? 어허 잠깐만요 잘못 받았나? 버전을 잘못 받았을까? 요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8 눌러서 Q플래시 들어가서 아 이것도 아닌데 뭐가 바이오스가 왜 틀렸다는 거지? 지금 현재 바이오스 버전이 FA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FA로 되어 있었고 FCE 버전이라는 게 있네요. 요 사진 찍어 놓고 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은 요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아! 바이오스 아이디 체크 뭐 또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메인보드를 H61 중고보드 다른 걸로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바이오스를 종류별로 다 했는데 계속 인밸리드라고 뜨고 뭐 아웃 오브 데이트 뜨고 뭐
제가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우, 뭐 이래 이거? 아, 보드 교체해 보겠습니다. H61 보드 중고를 하나 더 찾았는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안 해. 지금 오전 내도록 조립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다 해보고. 아, 괜히 손 댔어 정말. 지금 이게 편집해서 그렇죠.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느라고 지금 몇 시간을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자, 화면 뜨거든요. 화면 뜨는데 요거 한번 더 해보고. 아이고 죽겠네.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막 힘 빠진다.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죠. 아, 기쁘겠냐고 이게.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됐으면 되는 건데. 아니, 큐플래시로 했는데도 왜 안 되냐고. 아, 진짜. 하루 종일 이거 하나 갖고 이러고 있대, 지금. 추석 전이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자, 잘 켜집니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오프 위치만, 지금 들어가는 보드가 좀 사이즈가 작은 놈이에요. 스탠드 오프 위치만 한 칸 위로 올려주고 바로 보드 들어가겠습니다. 조심, 조심, 조심. 이렇게 6개를 단단히 다시 잘 채워주고. 어, 왠지 왜 데자뷰가 똑같은 거 두 번 하는 그런 느낌. 아, 이것도 좀 짧네. 좀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뒤쪽은 짱짱하게 해놔가지고 끊을 수는 없고 조금 당겨서. 이게 선이 너무 빡빡해요. 조금 안 좋다. 조금 여유를, 느슨하게 약간은 여유를 잡고 해주는 게 좋은데. 자, 문제 1060 6기가 다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안 되면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보지 뭐. 이건 되겠지만 애절하든. 자, 뭐 기대 안 하고 이제 안 켜질 거라 생각하고 켜야 돼요. 안 켜진다. 또 멈출 거야, 거기서. 또 멈출 거야. 여기서 멈추겠지 뭐. 오, 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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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잖아, 봐봐. 아우, 넘어갔다. 한자 해결됐네요. 아, 요거는 이제 바이오스가 거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었던 놈인가 봐요. 이제 조금 더, 같은 H61이라도 조금 더 딥버전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요렇게 해서 선만 달아서, 아, 지지도 잡고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어, 펜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아, 얘도 근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건가? 아까 떴었잖아. 그냥 떠서, 뜨고 그냥 쉽게 가자고, 쉽게. 저 컴퓨터에서 받아가지고, 요거 이름이 H61M HVGS. 저기서 받아가지고, USB로 가져와야죠. 2.40 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온 바이오스 버전이 2.20 이니까, 요 인스턴트 플래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스 파일을 담아왔고요. 어, 여기는 요 인스턴트 플래시. 요걸로 해가지고, 서칭. 아, 전체를 다 검색을 하는. 허허, 잠깐만 있어봐라. 이러면은 USB에 넣어놓은 거를. 그러면 기다려 볼게요. 2.2로 올라갔어요. 이제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얘가 인식이 되는지. 아, 정말 먼 길로 가네.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와야 될 건데 참.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스가 들어가지는지. 오, 잠깐만. 되는 것 같은 느낌? 아, 오, 끝났다. 됐다. 아, 야, 정말 힘들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야, 한, 최근에 한 작업 중에 가장 빡셌던 작업인 것 같아요. 어, 펜은 지금 온도 때문에 멈춘 것 같고, 한 10분 정도 더 있다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하고 합쳐서 썼지만 어쨌든 100만원이 들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픽카드 36만원, SSD 16만원. SSD가 지금 3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용으로다가 SSD를 쓸 필요까지는 있었나? 네, 그게 소음 때문에 하드를 달면 소음에 좀 민감한. 사람들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걸로 산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걸로? 네, 파워도 안 돌아가는 걸로 사서. 소음이 얼마나 민감하길래. 그리고 여기도 다 저항 달아놓고요. 아니, 이 케이스 쿨러도 저항을 달아놨다고? 예. 무슨 작업을 하길래? 아, 그냥 원래 그냥 뭐 넷플릭스 같은 걸로 이렇게. 아, 넷플릭스 영화 보고 그러는데? 영화 보고 그러는데 막 조용한 장면에서 옆에서 막 찡. 아, 넷플릭스는 컴퓨터로 봐야 되니까. 예, 컴퓨터로. 그 소음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마무리할 거니까 이걸로 예, 테스트하고 예. 목소리 올라가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 갈 건데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감수할 수 있어요? 그 중국냄이 좀 수치긴 한데. 막 할 거야. 왜 그걸 중국냄을 해가지고 고장을 냈니? 야, 튜닝 H61에다가 도대체 1060 3기가를 막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다 소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감수하세요. 예. 오케이, 확인하고 끝.